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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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두 번째 시간 됐습니다. 네, 네. 새롭네요. 이곳은 서대문에 있는 원앙아리라는 코워킹 카페이고, 예, 이곳에서 법정스님 눈길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명상맨이고요. 예, 부천의 작은 명상 공동체 지혜를 모으는 마을 모질이라고 운영하고 있고, 또 이제 해마다 불교 박람회 연출감독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라 곳곳에 책이 평화책이 한 30권 남짓 들어가는 공화평화도 선을 열러 이리기요 저리기요 다니고 있는 늘보 변택주입니다. 와. 그러니까 저는 한국어 강사로 오랫동안 생업을 유지하고 있고요. 최근에 싱잉볼 소리를 듣고 반해서 싱잉볼로 뭐 힐링도 하고 또 명상도 같이 하고 있는 해 뜨는 곳 박경혜입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챕터 읽어보겠습니다. 동무는 내 부름에 응답. 동무 사이 만남에는 메아리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 너무 자주 만나면 서로 그 무게를 쌓을 시간 여유가 없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마음 그림자를 함께 그리울 수 있는 사이가 좋은 동무일 것이다. 만남에는 그리움이 따라야 한다. 그리움이 따르지 않는 만남은 이내 시들해지기 마련이다. 진정한 만남은 서로 눈뜸이다. 영혼의 울림이 없으면 그건 만남이 아니라 한때의 마주침이다. 영혼을 울리는 만남을 가지려면 저를 끝없이 가꾸고 다스려야 한다. 좋은 동물을 만나려면 먼저 내가 좋은 동물감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동물은 내 부름의 응답이기 때문이다.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도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런 식구가 있다. 사람이 하늘처럼 맑아 보일 때가 있다. 그때 나는 그 사람에게서 하늘 냄새를 맡는다. 사람에게서 하늘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하늘 냄새를 지닌 사람만이 그런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것이다. 스승 말씀은 늘 그대로시다. 이따금 입에 올려 읊조리던 말씀이라 하셨던 말씀과 살짝 다를 수 있다. 또 친구라고 하셨던 말씀을 동무라고 바꿔 외웠다. 내겐 친구란 말보다 동무가 더 도탑고 살갑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내 어려서는 친구란 말은 거의 쓰지 않고 동무라고 했다. 우리 학교 교관은 3월 3짓 제비들도 한마음 한뜻, 9월 9일 기러기도 한마음 한뜻, 높이 산 깊은 바다 머나먼 길도 한마음 한뜻으로 다다른다네. 서로 손잡자 공덕 동무야, 함께 뭉치자 공덕 동무야였다. 교과에도 나오듯이 동무라는 말이 자연스러웠으며 친구라고 하는 아이는 없었다. 그런데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학교 교과 끝에 나오는 공덕 동무야가 공덕 어린이로 바뀌었다. 우리 정부가 북녘 사람들이 동무라는 말을 쓰니까 우리는 동무란 말을 써서는 안 된다고 막아섰기 때문이다. 내 후배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요사이도 공덕 어린이라고 노래한다. 동무라는 말은 이제 업계 동무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말이 됐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친구라고 해왔더라면 업계 친구라고 했을 것이다. 서로 팔을 어깨에 두를 수 있을 만큼 스스럼이 없는 사이가 동무이다. 길동무, 말동무, 글동무, 잠동무, 소꿉동무, 구랄동무, 시동무, 고향동무, 단짝동무, 옛동무, 새동무, 술동무라는 말이 있는 데에서도 알수 있듯이 동무가 훨씬 정겹다. 나는 시동무라는 말을 좋아한다. 싹을 틔울 씨앗처럼 더없이 아끼는 동무라는 말이다. 전에는 사기자라는 말도 동무하자고 했다. 나는 동무라고 하면 저절로 사이좋다는 말이 떠오른다.
어떤 사이라야 좋은 사이일까? 스승은 저마다 따로따로 제 세계를 가꾸면서 어울려야 한다고 말씀한다. 서로 제 빛을 잃지 않으면서 어울릴 수 있을 때 아름다운 동무 사이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이다. 아울러 동무 사이는 한 자락에 떨면서도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문고줄처럼 붙어있으면 소리를 낼 수 없다고 했다. 옷과 옷 사이에 공기층을 이룰 때 따뜻하듯이 동무 사이도 얼마추만이 떠야 서로 그윽하니 여울질 수 있다는 말씀이다. 스승은 텃밭에서 이슬이 내려앉은 애호박을 보고 동무한테 따서 보내주고 싶은 마음, 들길이나 산길을 거닐다가 야트막이 피어있는 들꽃을 보고 느끼는 설렘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사이라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영혼 그림자처럼 어울릴 수 있는 사이라고도 말씀한다. 부처님은 동물을 어떻게 그리셨을까? 스님이 되었으나 세속을 잊지 못하는 비구 70명과 영축산에서 내려오는 길, 부처님은 길가에 떨어진 헌 종이를 보고 주워오라고 했다. 그 종이는 무엇에 쓰였던 것 같소? 향을 쌌던 종이인 모양입니다. 아직도 향내가 되어 있군요. 두 마디를 주고받고는 말이 없이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새끼도막이 길가에 놓여 있다. 그걸 주워라고 한 부처님은 또 물었다. 그건 무엇에 썼던 새끼도막 같소? 비린내가 나는 것으로 보아 생선을 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라도 본디 깨끗하다. 그러나 인연에 따라 잘못을 일으키기도 하고 덕을 일으키기도 한다. 어진 이를 가까이 하면 뜻이 높아지고 어리석은 이와 벗하면 재앙이 닥친다. 그것은 마치 종이가 향을 가까이 했기에 향내가 나고 새끼도막이 생선을 가까이 했기에 비린내가 나는 것처럼 사람들은 무엇인가 점점 물들어 가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부처님은 이 말씀을 다시 개송으로 읊어주신다. 나쁜 사람에게 물드는 것은 냄새가 나는 물건을 가까이 하듯 조금 조금씩 허물을 익히다가 저도 모르게 나쁜 사람이 된다. 어진 사람에게 물드는 것은 향기를 쏘이며 가까이 하듯 슬기로움을 일깨우며 어지러져 저도 모르게 좋은 사람이 된다. 스승은 이 부처님 말씀에 주석을 이렇게 달았다. 벗이 끼치는 영향력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벗 사이는 서로 끼치는 영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이가 사귄 벗을 보면 곧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은 벗이란 내 부름의 응답이기 때문이다. 앞에 나온 수행자 70인이 두고 온 가정을 잊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오랜 세월을 두고 길을 들여왔기 때문이다. 출가란 그런 집착이라는 집에서 벗어남을 뜻한다. 불연세속을 이름하여 출가라고 한다.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정진이 있어야 한다는 것. 게으르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다. 이것이 불타가 최후에 남긴 유훈이다. 초발심 자경문 가운데 원효스님께서 남긴 발심 수행장에 나오는 불연세속은 세속과 인연에 매달리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이다. 부처님은 좋은 길동무와 어울리는 것은 수행의 절반에 이른 것과 같다는 아난다에게 수행길에서 어진 동무를 만나는 것은 수행을 다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스승은 동무는 내가 손짓하는데 따른 응답이라고 했다. 내 몸짓이 옹글고 어지러야 어진이가 마중 나올 텐데. 네, 이렇게 읽었습니다. 두 분이 그렇게 이렇게 읊어주시니까 그 울림이 네. 커요. 저걸 내가 쓴 거라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두 분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감아받는 그런 감동입니다. 네,
늘보동무 그러셨군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책을 정말 첫 번째로 딱 읽으면서 가장 감동 깊었던 게 제가 비행기에 있을 때였거든요. 그 사람에게서 하늘 냄새를 맡는다. 이 기절이 예, 늘보한테 저한테는 하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기절을 이제 이렇게 좀 캡처해서 예, 페이스북에 좀 하늘을 나시면서 하늘 냄새가 맡으세요. 네, 그래서 하늘에 가까이 계셔서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감동 두 배로 이렇게 다가왔었어요. 읽으면서 저도 그냥 집에서 소리 내지 않고 보통은 이제 묵독을 하니까 이런 느낌까지 아닌데 내가 또 이런 책을 무게감이 좀 있다고 할까요? 가슴에 울림이 있는 책을 이렇게 읽을 때 소리를 내서 읽으니까 제가 읽으면서 감동이 더 오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소리 내서 책 읽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전에는 사귀자는 말을 할 때 우리 동무하자라고 표현했다는 게 저 제 세대가 동무라는 단어를 쓰던 세대는 아니었지만 이 말이 확 와닿아요. 나 너랑 친구하고 싶어 라는 말도 해본 적이 있지만 우리 동무하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훨씬 더 따뜻하고 정이 있고 진심인 느낌이 느껴지는 건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네. 그게 아마 이제 우리 그 유전자에 오래도록 동무라는 말이 새겨 왔었을 거예요. 근데 친구라는 말은 일제강점기에 들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래도록 새기지 않은 소리와 이 유전자에 남아있는 소리 차이가 아닐까 싶고요. 또 아까 이제 읽을 때 느낌이 다른 것은 묵독을 하면 그냥 눈으로 그야말로 읽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말로 읽게 되면 뼈에까지 스며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귀가학계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토마티라는 분이 소리 내서 읽으면 뼈에 스며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아름다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약간 마음의 슬픔 같은 게 느껴졌는데 또 그 지점을 말씀드려보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좋은 친구가 아니면 어떡하지? 내 옆엔 아무도 안 오는 건가? 나는 이미 생선을 싼 종인데 이 생선을 싼 종인 그럼 어떡하지와 처음에 생선도 싸지 않았을 때 그 종이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종이었을 텐데 네. 그런 부분에 슬픔이 느껴지는 건 왜 그럴까요? 저는 자꾸 그 맑은 쪽에는 내가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아도 누군가는 이미 그들끼리 만나 있고 좋은 에너지들을 풍기며 살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생선을 싼 종이, 이 친구, 이 동물들은 어떻게 우리가 보살펴 주지? 또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또 어떻게 우리가 끌고 손을 잡아주지? 이런 슬픔이 있는 그게 이제 자비에서 비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한자로 하면 이제 연민심이고 우리말로 하면 글성 있는 마음인데 그랬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이 그런 분에게 다가간 거죠. 그러니까 좋은 벗이 되도록 하라. 그러니까 그런 연민심을 가지고 계신 해뜨는 곳은 그대로 아마 부처님이신 것 같은데. 저 이제 하산해도 되겠습니까? 하산하시죠. 2회 만에 끝나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네. 비린내 나는 사람은 또 다른 비린내 나는 사람이라든지 뭐 하늘 냄새 나는 사람을 이렇게 포용하고 사귀고 동무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네. 같은데 이 하늘 냄새 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비린내가 나건 뭐 똥 냄새가 나건 네. 향기 좋은 냄새가 네. 나건 하늘 냄새 나는 사람들은 예, 그런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그런 사람이 하늘 냄새 나는 그래서 이제 비린내를 날려보내는 거죠. 네. 그거야말로 그건 이제 밝은 빛이 냄새를 날리듯이 네. 네. 그 증발시켜버리는 힘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두 분을 뵈면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는 사람을 부러워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이 문구를 또 읽으면서 든 게 주변에 정말 다양한 분들이 친구로 계신 분들은 이분의 그 수행력이나 마음 상태가 그런 분들이 있구나. 부끄럽습니다. 같이 아니십니다. 다음에는 하늘새우들 좀 부끄럽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늘 냄새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고요. 하늘 소리 싱잉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